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부개창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북중 국경이 조만간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록강 철교 시험 운행을 나온 중국 열차도 목격됐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에선 북중 고위급 간 접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중 열차 통행의 변수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입니다. 북한은 외국인 개별 관광을 겨냥한 호텔 안내 책자까지 공개하며 국경 개방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단독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5일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철교. 2년 가까이 통행이 끊긴 철교 건너편에 하얀 방호복을 입은 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의 주역이나 세관 관계자들이 철교 위에서 무슨 점검을 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 열차 기관차가 중국 쪽을 향해 대기 중인 모습도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경을 넘어 단둥역에 대기 중인 화물열차를 운전해 북한으로 돌아갈 기관차로 추정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나면 땡기려고 하는 게 11일 이랬는데 뭐가 좀 협상이 좀 덜 됐는지 당시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난 8일 오후엔 북중국경 봉쇄 이후 처음으로 2량짜리 중국 열차가 압록강 철교 중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해당 열차의 기관차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단둥과 평양으로 가던 국제열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차는 현재 단둥역에 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측이 정식 개통 전 철로 점검을 위해 시범 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중 신의주와 단둥 간 화물열차 통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통일부는 북중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코로나19의 그 확산 여부 그것도 이제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자립경제 완비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북중 간의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자립경제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국제선 항공편과 선박 운항까지 차단했던 북한. 최선의 선택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이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 봉쇄해서 감염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의 지원 물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등 봉쇄에 고삐를 푸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산둥성 룽커우 항구에는 3천여 톤의 화물이 북한 남포항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단둥 시내 압록강 철교 인근 편의점에는 최근 북한에서 해상으로 들여온 대동강 맥주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고위 외교 인사들의 접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리룡남 주중대사가 우장하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리 대사는 지난달 28일에는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은 중국 관영 CCTV에도 방송됐습니다. 李龙南表示，朝方愿同中方一道贯彻两党两国最高领导人意志，不断巩固朝中传统友谊。 지난 5일에는 평양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리진준 평양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국경 개방을 앞두고 베이징과 평양 양쪽에서 북중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 대사가 중국의 고위 외교부 관리들을 만나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고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뭐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 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북미가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중미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한테도 전략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다. 국경 개방에 임박해 북한 내부에선 흥미있는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평양에 있는 호텔들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가 최근 잇따라 발간됐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영어와 중국어로도 호텔 시설을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외국문 출판사가 지난 4일 공개한 평양호텔 이용 안내서입니다. 객실과 식당, 수영장, 카페 등 화려한 호텔의 내부 시설은 물론 이용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침실과 응접실 등을 갖춘 1등실 객실의 하루 이용 요금은 1인당 18,620원, 우리 돈으로 약 20만 5천 원입니다.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까지 3개국 언어로 호텔을 소개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조선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친절한 봉사로 모시겠다는 문구도 쓰여 있습니다. 국제전화를 걸기 위한 국가번호뿐 아니라 중국의 봉황TV,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 채널 번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상당 수준으로 하고 이제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코로나와 함께라는 테마를 내세우면서 이제 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도 북한이 또 뒤처지게 된다면 더 고립이 될 거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경 개방에 임박해 북한이 호텔 선전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외국인 개별 관광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당장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 시대가 열렸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안내 책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물자 교육, 인적 교류, 관광 교류 이렇게 연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북한은 아직 육로교역 재개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방역에 고삐를 죄면서 민심 이반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중 국경 개방과 관련한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북중 접경 도시 단둥에 나가 있는 오세균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세균 특파원, 지금 뒤로 그 압록강 철교가 보이는데요. 그 지난 4월에도 그 단둥역에서 그 북한 열차에 화물칸이 포착돼서 기대감이 높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북중 열차 통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선 열차 통행 재개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무역항들이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랴오닝성 따륜에는 30여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둥 시내에도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진정된다면 다음 주 초쯤 화물 열차가 압록강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당국이 화물 열차 운행과 격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운행 구간은 단둥 신의 주간 최소 구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두 차례 운행에 그치고 완전한 열차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단둥에서 대북 무역에 종사하던 우리 교민이나 조선족 사업가들이 이 열차 통행을 기다려왔을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단둥은 북중 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해온 도시인데요. 모두들 하루빨리 열차가 정상 개통되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국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끊기면서 단둥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2년 가까이 육로 교역이 중단되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이 많이 찾던 이른바 조선거리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폐업한 상태입니다. 단둥의 한인타운인 한국성도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북한과 교역을 하던 우리 교민업체나 식당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오세균 특파원, 그 국경을 통과한 북한 화물은 일단 그 방역장으로 옮겨진다고 하던데요. 일단 어떤 물품들이 우선 반입될 거로 예상이 됩니까? 네, 제가 대북 무역상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로 민생과 코로나 관련 물자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콩기름, 식용유, 밀가루 등과 의약품과 소독약 등 방역 물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 반입된 물자는 신의주 세관에서 8km 떨어진 의주 비행장 방역장으로 옮겨져 50일 정도의 격리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곧바로 소비해야 하는 품목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세관 통계를 보면 9월 북중 간의 공식 교역액이 6,990만 달러, 8월에 비해서 140%가 넘게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다 해상으로만 운송이 된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육로 수송이 국경 차단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따릉과 잉코우, 산둥성 롱코우항에서 해상 루트를 통해 북한으로 화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종종 전해지고 있는데요.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 남포항에서 선박들 운항이 활발해진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방역을 위한 반입물자가 항구에 적체되면서 남포항이 포화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북중 간 해상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단동 외곽의 그 신압록강 대교는 그 준공 7년이 지났는데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다리 북단에 그 통관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뭐 소식도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1일자로 중국 당국이 단둥 통상구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할 감리업체를 뽑는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통상구는 통관과 검역, 세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국경 관문인데 최근 감리업체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단둥 통상구 건설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검사, 보수,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미 통상구 부지에는 일부 통관시설과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 통상구 건설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7년째 미뤄온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중앙TV가 최근 함경남도에 흑곤이 사육장이 세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오리과의 조류를 식용으로 사육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일반 주민들 식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 털과 새빨간 부리가 눈길을 사로잡는 흑곤이. 개체 수가 적어 우리나라에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흑곤이를 주로 관상용으로 사육해왔는데요. 먹이 쭉 빠지고 유유히 헤엄치는 그 자태가 매우 우아해서 아름다운 새로 불리우는 곤이입니다. 준공식이 24일. 그런데 최근 북한이 흑곤이를 식량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한 오리 농장에 곤이 사육장이 새로 들어섰는데요. 여러 동의 축사와 위생실 등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췄다고 북한 매체는 설명합니다. 고기 맛이 좋고 약용 가치가 있는 검은 거니를 공업적 방법으로 길러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기바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흑곤이는 사료값이 많이 들고 야생성이 강해 집단 사육하기가 까다로운 조류로 꼽히는데요. 북한은 2019년 말부터 흑곤이를 공산품처럼 생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광포의 곤이사의 기술 편 고문 곤이들의 발육 상태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흑곤이 사육장을 지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희귀종이다 보니 상류층들을 위한 고급 식재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42% 정도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북한 매체의 흑곤이 사육장 건설 소식은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해야 하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선 먼 나라의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북한 화보집에 실린 평양 백화점 사진에 미국산 화장품 판매대가 그대로 노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러 연출을 한 건 아닐 테고 북한 상류층 여성들이 수입 화장품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국산 화장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이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월간 화보집 조선 11월호. 평양의 화려한 시내 모습을 선전하는 사진 중에 백화점 화장품 매장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메이블린이라는 미국산 화장품 상표가 보이는데요. 평양의 백화점 손님들이 수입 화장품을 찾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수입 화장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한 북한 여성은 샤넬 화장품을 치우고 북한산 은하수 화장품을 화장대에 올려놓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포착됐습니다.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라 상업봉사 기지들에서 우리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평양의 고급 쇼핑몰인 해당화관을 방문했을 당시엔 우리나라의 라네즈 화장품 상표가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은하수와 봄향기 등 국산 화장품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평양 화장품 공장 현지 지도에서 여성 마스카라를 언급하며 너구리 눈이 되지 않도록 만들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평양 화장품 공장은 원료 국산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폐수지를 가공해서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고 또 오늘은 길 세수비누를 우리나라의 훈한 천연 기름과 기능성 원료들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 고려 인삼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해외 상품 박람회에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백과 보습,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북한 매체는 설명합니다. 북한이 국산 화장품 개발에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지만 관영 매체에 상표가 노출될 정도로 수입 화장품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남북한 산림협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영국 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 대통령 연설 이후에는 북한 매체들도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산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국 곳곳에 양묘장을 건설하고 나무 심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클로즈업 북한에선 남북한 산림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총회에 최일 주영 북한 대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사막화를 막고 접경 지역의 평화를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 직후인 지난 4일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에 관해 보도하며 세계 기후변화에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중앙TV에서도 지구의 대기오염 실태를 전했는데 주목할 점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산림 보호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산림은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기후를 조절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한 걸로 보긴 어렵지만 북한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만큼 최악의 경제난과 자연재해를 겪은 북한. 배급마저 끊긴 상황에서 대규모 벌목과 산지개간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산림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만 해도 남측 취재진의 카메라에 북한의 민둥산이 고스란히 담겼다. 북한의 본격적인 산림 복구 작업은 2001년에야 시작됐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산림 조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황폐화된 산림은 회복시키기 쉽지 않았다. 여름철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로 산림이 파괴됐고 농지 유실과 농업시설 붕괴 등으로 이어졌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산림 복구는 보다 강력한 국가 사업으로 추진됐다. 2012년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5년 신년사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산림 복구 의지를 드러냈다. 전후의 복구 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개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철야 전투까지 벌이며 나무를 심는 북한 주민들. 밤낮없이 나무의 사람률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벌려나가고 있는 성천시 원상리 산미용반원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을 대중에 공개하며 산림 복구를 독려해왔다. 각 지자체별로 나무를 심은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기도 했다. 산들에 나무가 없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초소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양묘장을 수십 곳의 지역에 새로 건설하며 산림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북한의 산림복구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북의 산림과 그 농촌 시골을 다녀보면 실제적으로 산에 나무가 많아졌고 푸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뭐 나무 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지난 10여 년간 뭐 100여 차례 이상 방문하고 현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변화는 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선 산림복구 성과가 발표됐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리기 위한 전국가적 전군중적인 투쟁 속에서 100여만 정보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고 지산지수와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사업이 필요한 역량과 수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수와 폭염 등의 자연재난을 감당하기에는 산림 형태가 여전히 취약한 게 사실이다.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대비 2도가량 올랐다. 우리가 뭐 폭염이 오고 홍수가 와서 농경지에 피해를 입을지언정 사람들이 뭐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굶어 죽거든.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또 악기상 이런 데 대한 피해에 대한 그 회복력이 떨어져요. 주목할 점은 북한의 산림조성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한 정수종 교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북한이 오히려 우리보다 탄소 중립에 더 가깝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가지고 있는 그 흡수원의 양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너무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거의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산림 녹화율이 훨씬 높지만 산업시설이 많은 만큼 온실가스 농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남북 산림 협력 구상이 한국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나무를 심어서 북한의 탄소 흡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 측면에서도 나무를 심어서 탄소가 이제 더 흡수되고 뭐 아무래도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게 되면 서로서로 뭐 윈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남북 산림 협력은 지난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남북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이 개최됐고 남과 북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회담은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두 번째 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남측 경제인들을 황해북도 송림시에 있는 양묘장으로 안내했다. 북한과의 산림 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까지 경색되면서 산림 협력 논의도 중단되고 말았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남북 산림 협력 센터. 2019년 북한의 산림 녹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이곳에선 북한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잣나무와 낙엽송 등 묘목들이 자라고 있다. 산림청이 향후 남북 산림 협력을 대비하는 것이다. 남북 산림 협력을 위해서 파종을 하는 거고, 저 북한을 지원 안 했을 때는 저희 국유림에다 식재를 할 겁니다. 당장은 북한의 산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한반도는 근본 이게 사람 몸과도 유기체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반드시 아프게 돼 있어요. 병충해 생기면 조만간 이쪽도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력하면 생길 수 있는 이익들은 아주 많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구의 기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남과 북 모두 온실 감축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만큼 정치적 상황을 떠나 산림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네, 자유를 찾아서 또 경제적 풍요를 찾아서 지금까지 탈북민 3만여 명이 한국에 정착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면서 11년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이 있습니다. 최은 리포터가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자기 자신을 평양 시민이라고 소개하는 김연희 씨를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왔다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실정법상 그 탈북민이 북한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원 특이자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엔 김연희 씨의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체제와 이념의 장벽에 가로막힌 김연희 씨의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가족을 만나지 못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지금 28살이에요. 17살에 헤어져가지고. 얘는 선이 제일 이뻐요. 고향 평양을 떠나 처음 경험한 해외여행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큰 실수는 중국에 해외여행 나갔다가 병 치료 좀 하겠다는 욕심으로 남쪽 행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탈북 브로커가 당신 바보냐, 중국에서 어떻게 돈을 버냐, 다 중국 사람들도 한국 가서 돈 벌어온다. 한 두 석 달만 밀항해서 돈 싹 벌고 오면
그 구돈으로 중국에서 치료받고 저국에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동남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오는 동안 탈북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호소했지만 브로커는 김 씨의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넘어와서 돈을 벌어서 가시려고 네, 네, 그렇죠. 이 남쪽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난 이렇게 돼서 속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발 나 고향에 보내주세요. 그런 말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원특이자로 분류되었고 출국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신 기자들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접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대구 시민이든 서울 뭐 평양 시민이든 국에 관심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 가족하고만 같이 살면 돼요. 가장 소중한 게 제 가족이에요. 자신을 평양의 평범한 아줌마라고 소개를 하는 김연희 씨. 그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김연희 씨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김연희 씨는 줄곧 속아서 한국에 왔으니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2014-738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어떻게든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간첩으로 위장해 자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할 거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선수단을 향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김 씨를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많아졌습니다. 제발 줄게요. 좀 보내주세요. 가만히 심장 있으세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북한이 좀 얼마 걸지. 영화에는 핀란드 감독이 북한에서 촬영한 김 씨 가족들 모습도 등장하는데요. 북한 당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촬영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거기서 병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랑 같이 종상 생활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 꽉 들어찬 행복, 웃음 꽉 들어찬 그런 생활이 전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김연희 씨.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꿈에 그리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엄마 나빠요. 엄마. 북한을 방문한 재미교포의 주선으로 남북한 사이에 영상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한 8년 만에 그때는 가족 영상을 봤죠. 너무 즐거웠죠. 아 그래도 몇 년 만에 가족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영상을 봤잖아요. 아 정말 행복해서 그때는 한 3, 4일 정도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김 씨의 사연을 접한 영화 관람객들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생적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북한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좀 그런 여권이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억울하게 남한에 와서 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좀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언젠간 가족들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김연희 씨. 남과 북의 이념 그리고 정치 상황을 떠나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봐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영화 촬영을 제의받았을 때 김연희 씨는 의심을 먼저 했습니다. 저 누구도 믿지 못했던 그런 식이라서 이 사람이 영상을 찍는다는데 나를 어떻게 또 이용하는 건 아닐까,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컸죠. 4년 동안 영화 촬영에 매달리며 이승준 감독은 김 씨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평양에서 온 아줌마다. 그냥 한 딸아이의 엄마고 어떤 엄마의 딸이고 그런 사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한이지만 김연희 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젠 남녘분들한테 기대고 싶어요. 저를 좀 한 명이라도 좀 응원의 마음 좀 모아주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성이 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체제와 이념의 시선이 분명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녀는 서울 시민일까요? 평양 시민일까요? 남북에서 10회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의 전운편 영상이 남북해창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됐습니다. 2010년 당시 북한이 서해를 분쟁 수역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주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뭐 연평도 포격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연평도 해병부대에서 포국 훈련의 일환으로서 이제 남쪽을 보고서 이제 포사격을 했는데 약 한 2시 반경 포사격을 했던 거죠. 지금 곳곳에서 포성터리가 들립니다. 지금 상황은 전시 상황이며 지금 앞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천안함이 이렇게 침몰되면서 이제 46명의 그 장병이 이제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민군 네. 그다음에 국제사회까지 이제 참여한 조사 결과에 보면 네.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 네. 공격에 의해서 침몰했다라는 거죠. 그 유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 친구가 시들을 꿈을 네 노래도 너무 좋았잖아. 왜 그 당시 2010년도에 이 서해상에 그런 이런 사건들이 집중이 됐던 겁니까? 저 NLL 자체는 이제 유엔군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선이기 때문에 네. NLL 인정 안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왜 2010년이었을까? 김정은의 그런 그 등장과도 관련 지어서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런 한파가 몰아치면서 평양 시내에도 첫눈이 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알찬 소식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